때? 4살이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 뭐예요? 반이요. 반이? 남자같이 생겼는데 근데? 여자예요. 얘네가 오래 살지 못하잖아 사람처럼. 네. 한두 번쯤은 해줄 것 같아서 축하해줘서 오래 살라고. 자식이죠. 자식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생일 파티 챙기세요? 이제는 안 챙기죠. 이렇게 반려견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사람이 요즘 들어 꽤나 늘고 있는데. 자, 정말. 하나, 둘, 셋. 생일 파티의 기념 사진은 필수. 빨리 좀 먹읍시다. 생일 파티에 차려진 케이크와 간식은 모두 강아지 전용으로 만든 음식들. 자기네들 생일 파티 해준 거를 얘네들은 알까요? 그럼요. 얘들이 기분이 다 전해지지 않겠어요. 보호자님들이 좋아하면 네. 얘들도 이제 그 기분을 다 느낄 거니까. 아. 유기농 수제 간식에서부터 강아지 전용 아이스크림까지 등장했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들은 날로 다양해지고 공급화되고 있다. 또 네.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게 많아. 5성급 호텔도 부럽지 않다? 개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락한 로비에 시원한 조망권을 갖춘 테라스? 보통 해외 여행을 가신다거나 가족 여행을 가실 때 같이 여행을 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강아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난방이 밑에 다 돼 있어서 예. 추위를 많이 타는 애기들은 온수조절을 네. 해서 네. 난방도 돼 있고 그야말로 경공들을 위한 맞춤형 호텔. 특히 명절 연휴 때나 여름 휴가철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혹시 여기서 스위트룸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족방이라고.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집이나 대형견들을 위한 넓은 공간의 방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 아이고. 게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언제든 확인 가능. 이곳은 애견 전용 미용실. 예뻐지기 위해 미용실을 찾는 건 애견들도 마찬가지. 좀 더 아래. 그래 거기. 아이고 시원하다. 거의 삭발 수준인데요? 털이 없어가지고. 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또? 드라이기 그거는 뭐예요? 트리트먼트예요? 아니 보습제. 네, 보습제. 네. 저도 그냥 크림 하나 바르는데 요즘에 개들이 호강해요.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다. 다리 마사지도 받고 수중 러닝머신으로 운동도 하고 그뿐이랴 저녁 욕조에서 스파 서비스까지. 강아지 천국이에요 진짜. 평생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단순한 게 동물로 보지 않고 네. 가족으로 대하는 거죠. 지금 핵과 조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심리가 외로움도 좀 덜한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동물을 보면서 어떤 진실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얘들한테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동물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